채연이의 반말 터뷰 렛츠 고. 시작해 보시죠. 안녕. 난 앞으로 엠카의 MC가 된 명재현이야. 반가워. 일단 한빈이 형이랑 소희랑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조금 어색했는데 다시 편하게 좀 친해질 수 있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 또 제가 정말 존경하던 동방신기 선배님이나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아티스트분들 무대하시는 거 보면서 저희 VNX도 빨리 컴백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대기시간에 영상통화도 했거든요. 정말 매정하게 영상통화하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답장 두 명 왔습니다. 김은학, 박성우. 사랑한다. 운하기가 생방송 진행 도중에도 나한테 메신저로 계속 잘하고 있다, 지금 좋다 막 이렇게 해줬거든. 셈이 너무 나기도 했고, 운하 정말 고맙다. 아까 너가 되게 귀여운 영상 보내줘서 너무 힘이 됐어. 나 그 영상 아무한테도 공개 안 할 거고 평생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 재현이 형 화이팅! 힘내라! 명재현 넌 진짜 최고의 리더야. 이 영상 진짜 나만 평생 볼게. 너 진짜 귀엽다. 많이 아낀단다 우리 막내. 첫 스페셜 스테이지인 만큼 내가 정말 좋아하고 평소에 많이 듣는 노래, 그리고 연습생 때부터 꿈꿔왔던 무대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첫 내 솔로 무대를 한다면 종욱 선배의 무대를,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서 하고 싶었고, 또 이제 종욱 선배님이 스탠딩 넥스트 유를 M 카운트다운에서만 하셨었잖아, 한국에서. 그래서 나도 의미 있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됐단다. 이유를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네. 앞으로 회차를 거듭하면서 M 카운트다운을 본방 사수하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본방을 보라고? 거울 보고 정말 연습 많이 했어. M 카운트다운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씻다가 했어. 씻다가 play me slow. I push up on this funkin' get me. 아, 마이크 이렇게 쉬는 게 맞나? 했어. 진심이었기 때문에 스페셜 무대를 위해서 며칠 밤 샜거든. 지금 굉장히 힘이 없어. 그래서 오늘은 잘 쉴 거야. 연습 열심히 했어. 뭐가 있을까요? 와, 애교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거. 요즘 애교를 안 한 지가 오래됐더니 쉽지가 않네요. 춤. 노래. I love you baby baby. 외쳐대느라 내 진심을 동네방 내다 알아. 엠카 좋아. 쉽지가 않네요. 운하기식 애교로 가겠습니다. 재현이 행복해요. 재현이 행복해요. 아, 있죠, 있죠. 멍! 명재현 따라잡기룩이라고 해가지고 한빈이 형이랑 소희가 제 평소에 입는 사복을 같이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멍! 굉장히 내려입은 청바지와 청바지를 뒤집어가지고 주머니가 밖으로 나오게 굉장히 루즈한 핏의 뭐 니트나 오버핏 사이즈의 후드티, 거기에 이제 반지 블링블링한 거 찾아야 되고, 목걸이 해야 되고, 한두 명씩 안경 끼면 좋고, 귀걸이 그냥 두는 분이면 귀찌, 그게 블링블링한 착장으로 선글라스 껴주시면 좋고요. 볼캡에 선글라스 끼면 최고긴 합니다. 멍!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멍! 너무 많은데. 먼저 종욱 선배님이랑 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고요.
지코피님이랑 한번 나중에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 엠카 MC가 되고 나서 어떤 포부나 각오를 물어보시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는 아티스트분들이 더 빛날 수 있게 어떻게든 잘 소개해드리고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컴백을 하시고 데뷔를 하시고 하는 분들이 보여드리고자 하는 무대들을 잘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MC가 되고 싶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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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잘 부탁해! 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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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염.